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제 이야기인데 오늘 말미에 이준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태영호 위원 입에서 이준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 이게 이제 이준석에 대한 태영호 위원이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 어제 잠시 언급했지만 울산 남구 나 선거구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준석이 나서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총선에서 강남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초위원 선거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1대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참 가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할 일이 없으면 선관위 대변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듯이 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이번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을 했죠. 여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지역들은 4개 선거는 전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값이 0%죠.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과 남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울산 남구 나 선거구지 않습니까? 여기가 15%가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이 15%가 조작값이라는 것은 울산 남구 나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 후보와 함께 전산적으로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100장당 15%, 15장이 몇 표가 아니라 416표지 않습니까? 416표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416표를 밀어주고 하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832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가 감소를 시킨 거죠. 증감행위라지 않습니까? 선거법에서 투표지 위조 증감죄는 굉장히 큰 죄죠. 전산적으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훔친 선거를 두고 기다리던 듯이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다 알 거라고요.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훔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크게 화제가 됐던 것이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잖아요. 여기는 조작값이 35%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100장당 35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한테로 옮겨준 거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인 무슨 창수신가 하시는 분이 빼앗긴 표가 8114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게 되면은 전체 이동된 표수가 17,562표인 거죠. 어느 후보도 17,000표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바꿔버린 거지 않습니까?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허연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준석은 말을 합니다. 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좀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위선도 부릴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준석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하는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왜?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뭐죠? 울산 남구위원 선거에서 1대1 대결에서 국힘당 후보가 패배했다. 국힘당 후보가 패배한 것은 큰일이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과 강남구에서도 총선이 위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박사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 이거는 공박사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면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후보별 득표수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선거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 이름들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뭘 찾아낸 겁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득표수라는 거 아닙니까? 우파 후보에게서 35%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후보에게 35%를 대주는 수학적 관계식이 어디에서 찾아낸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야 전문가의 이야기 아닌 겁니다. 그냥 숫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숫자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국힘당 편도 아니고 숫자는 뭐죠? 예, 더불어민주당 편도 아닙니다. 숫자는 좌파 편도 아니고 숫자는 우파 편도 아닙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인 겁니다. 숫자처럼 냉정하고 잔혹한 게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3년 4.15 보궐선거에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에 숫자가 뭘 증언합니까?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완전히 뭐죠?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한쪽에 35%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쪽에 35% 밀어는 쪽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에? 인간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나 숫자는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뭐죠? 예, 내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저거가 만든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니까. 너희들이 만든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은 거니까. 정말 이 친구는 악합니다. 이 나이가 지금 40대 또 안 됐을 건데 지금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선거를 완전히 뭐죠? 그냥 도둑질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